안녕하세요. 베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페라리 최초이자 슈퍼카 유일의 PHEV 모델 SP90 스파이더랑 그리고 이제 전작 대비 성능과 기술의 진화를 거듭했다는 포르토피노 M 2종의 페라리 신차가 출시돼서 이곳 서울 반포 전용시장을 방문했거든요. 이곳에서 오늘 출시된 2종의 차량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살펴볼 모델은 이제 전작 대비 성능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에서 진보를 보였다는 포르토피노 M 모델인데요. 전작 대비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마력이 20마력이 상승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총출 620마력의 V8 엔진이 탑재되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과 토크 전달력을 높인 새로운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해당 모델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페라리 GT 스파이더 모델 최초로 레이스 모드가 추가된 다섯 가지 모드의 주행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편의 사양이 일부 추가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해당 모델은 접이식 하드톱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식 하드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45km/h 이하에서 이제 14초 만에 개폐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띠고 있죠. 이 페라리 특유의 헤드램프도 탑재되었고, 이런 부분이 역시 공기 역학 성능을 감안한 디자인들이 새롭게 적용된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제 새롭게 공기 역학 성능을 고유한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측면 실루엣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예,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띠고 있고, 후면 디자인은 뭐 이쪽 하단부 범퍼 쪽이 살짝 좀 변화된 느낌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범퍼랑 저 머플러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것도 조금 특이한 느낌이고요. JBL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요런 도어 쪽 구성은 일반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마감이 되었네요. 시트는 지금 해당 모델 전시차 같은 경우는 브라운 톤의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이렇게 실내를 좀 탑승해서 보면 계기판 구성이 이전 페라리 모델들과는 조금 바뀌었죠. 예, 운전대 느낌은 기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계기판 구성이 좌우측으로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하고, 안쪽 가운데는 역시 스포츠카답게 타코미터가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의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좀 시인성이 우수해 보이네요. 지금은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예,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마련된 것도 확인이 되고요. 다 터치식으로 제공이 돼서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송풍구는 약간 이제 비행기의 엔진 터빈 모양으로 디자인돼서 이렇게 확 돌출된 느낌이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요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공조장치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변속기, 페라리 특유의 변속기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버튼이 루프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버튼이 요쪽으로 자리했고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게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찾을 수 없네요. 퍼플도는 여기 한개 마련이 되어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 섬유로 제작된 소재들이 다방면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운전대 디자인이 살짝 소폭 바뀐 게, 무슨 버튼이지? 이쪽에 버튼이 새롭게 마련됐고, 주행 모드는 지금 웨트, 컴포트, 스포츠, 레이스, ESC 오프 모드 다섯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이것도 차량 음성 관련된
것들을 제어하는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 여기 특이하게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페라리 차량에서는 참 드물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페라리 최초의 PHEV 모델이죠. SF90 스파이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V8 터보 엔진이 780마력을 발휘하고요. 또 PHEV 모델로서는 좀 특이하게 전기 모터가 3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전기 모터만으로 22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전기 모터와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 합쳐져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이 2.5초, 200km까지는 7초의 순발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 전기 모드로는 이제 25km까지 정숙한 시내 주행이 가능하고요. 페라리 모델로서는 참 좀 보기 드문 일이죠. 그리고 뭐 주행 모드는 웨트 스포츠 레이스, 시티 오프, ESC 오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페라리 중에서도 파워트레인도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면 디자인이 PHEV 모델에 맞춰서 디자인된 것 같은데, 굉장히 차고가 좀 낮기도 하고, 기존의 페라리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 갈고리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디자인의 헤드램프, 페라리 전용적인 헤드램프 디자인에서 좀 변화를 준 것 같죠? 이 디자인도 헤드램프 디자인이 이쪽에서 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같이 더하면서 약간 디귿자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약간 디귿자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지금 보닛 이쪽 디자인도 기존 페라리에서 봤던 디자인과는 사뭇 많이 달라 보입니다. 곳곳에는 이제 PHEV 모델답게 탄소 섬유를 좀 많이 집어넣은 것도 눈에 띄고요. 측면 디자인 보시면, 측면 디자인 실루엣은 뭐 페라리 일반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스타일을 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유선형 라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공기 역학 성능을 고려해서 다양한 곳에 지금 엔진에 대한 냉각 기능, 뭐 그런 것들을, PHEV 모델이지만 엔진에 대한 냉각 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곳곳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보시면, 후면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굉장히 역동성을 강조한 모습이고, 지금 하단부 머플러 쪽 리플렉터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이 배기구를 이 위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와, 배기구도 엄청나게 크네요. 그리고 하단부 쪽으로 이 탄소 섬유의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좀 독특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엔진은 이 뒤쪽에 이렇게 유리 패널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실내 디자인 보시면, 실내 디자인도 일반 페라리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쪽 계기판이 풀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앞쪽 계기판이 풀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따로 마련이 되지 않고, 이런 데는 이제 터치 패널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네요. 센터 콘솔 디자인도 살짝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변속기 노브도 앞서 봤던 모델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이쪽 곳곳에도 탄소 섬유를 많이 넣고 컵홀더는 이 앞쪽으로 빠지고요. 저쪽 앞쪽에 보조석 앞쪽에도 무슨 패널이 알루미늄 패널을 집어넣은 것도 좀 특이하고 이런 바닥 패드도 이게 그냥 일반 가죽 느낌의 패드를 집어넣은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시트는 굉장히 좀 얇고 스포티한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대 디자인도 기존 페라리에서 많이 봤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이런데도 운전석 안쪽에 있던 버튼들도 대부분 다 터치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스펜션 감쇄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앞쪽 버튼을 따로 마련해서 처리하고 있고 좀 굉장히 일반 페라리 모델들과도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예, PHEV 모델, 페라리 최초의 PHEV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 인증이 완료되진 않고 그냥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페라리 마니아 분들에게는 좀 기존에 봐왔던 페라리 모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도어 쪽 패널에 보시면 주유구랑 PHEV 모델이니까 이제 충전 관련된 것을 콘셉트를 열고 닫을 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오늘은 출시 행사장에서 나와서 짧게 살펴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실제 도로나 서킷에서 운전하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에이럴드 김웅이었습니다.